자, 이번에 백점오패 코너고요. 지난번에 스펙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뒷걸음치들이 지나가서 하나 잡은 지난 코너, 지난 시간에 출연하셔서 예. 대신 밸런스 11호. 예, 예. 스펙이죠, 스펙. 예. 아무도 사실 스펙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잘 안 하고, 예. 뭐 전문가분들이 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이런 텀들도 있고, 네. 뭐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우리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는 거고요. 네. 네. 하여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 얘기해서 혼자 헤트치고. 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양한 면을 본다는 게. 자, 대신 밸런스 11호는 현재 거래 정지. 네. 예. 그때 인수 합병 대상이 라온텍. 예, 라온텍이라는 회사고요.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좀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플 글라스라든지 뭐 이게 구글 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뭐 모르고 이제 무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라운텍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글라스를 사용해 가지고 무게도 이제 좀 경량화 시켰고 일반 안경의 무게 정도 수준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실용성이 좋죠. 이제 상용화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을 좀 이제 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스마트 글라스 그러면 어찌 됐건 유리인데 네. 앞으로는 초박막 유리. 우리 예. 싱글라스. 네. 그죠? 네. 싱글라스 뭐 잘 아시죠? 얇은, 이게, 네. 초박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글라스 안에 네. 이게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프린팅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이런 점, 도표점 이렇게 찍어 놓는 겁니다. 네. 우리가 LED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소자들. 소자들이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눈에는 이게 컬러풀하게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듯이 네. 안경 안에 그 안쪽에 그런 형태로 도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드 하겠죠. 네. 깔아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 비슷한 그런 칩 같은 거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핵심 그렇죠. 관점이 되겠죠. 하여튼 울트라 싱글라스는 요 스마트 글라스가 어떻게 XR 기계 뭐 이런 AR, VR 기계들이 네. 나오면은 이슈머리가 될 테니까 또 미리미리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움시스라고 장애 기업이 지금 네, 예. 좀 잘하는데 네. 삼성에 그렇죠.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접는 폴더블 폰, 폴더블 폰의 그 안에 아주 얇은 유리. 이제 유리로 이 기존에는 플라스틱 해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나거나 KT 아니면 이제 좀 진짜, 구부러졌을 때 좀 네. 문제가 되는데 그 유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구부러졌을 때 그 부셔지는 현상이 있는데. 네. 도은시스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얇게, 그 아주 부드럽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폴더블 폰이나 플립폰에 다 장착돼가지고 지금 네. 사용되고 있는 그런 비상장 기업이죠. 네, 울트라 싱글라스. 네. 하여튼, 요 대신 밸런스 대신 밸런스 제11호. 용어가 길어가지고. 네. 이제 라운텍을, 흡수해서 상장을 하면은 예. 사명이 라운텍으로 바뀌죠. 예. 언제 거래가 재개됩니까? 이제 3월 9일 날 거래가 제기되고요. 3월 예. 9일 날. 그리고 이제 방식이 라운텍이 스펙을 흡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소멸회사가 스펙이 됩니다. 네네. 네. 이제 라운텍이 돈 되는 예. 회사가 소멸되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또 다른 스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스펙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스펙 관련돼가지고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청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뜨거웠어요 호응이. 예. 아무도 안 보는 스펙을. 그래도 최근에 기존하고 좀 틀리게 스펙의 거래량도 좀 활발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또 뭐 예. 한때 작년인가요? 뭐 좀 스펙이 좀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때도 이런 수상했죠. 예. 자, 오늘 스펙은 또 뭐 봅니까? 하나금융 19호 스펙입니다. 19호. 하나금융 19호. 예예예. 예, 예. 하나금융 19 스펙은 이제 그 펜텍이라는 기업이랑 합병을 합니다. 펜텍이요? 펜텍. 펜텍. 예, 예. 옛날 우리가 그 스마트폰 그렇죠. 펜텍은 아니고 예, 예. 펜텍. 예. 뭐 하는 회사죠? 이 펜텍이라는 회사는 그
앞으로 시대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활성화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주요 제품들 카메라 네. 소형 카메라 모듈을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그거를 제품 테스트하는 테스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뭐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고 또 자동차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보여야 돼요. 네. 주변의 상황을 진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러 개 들어가죠.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 하나나 두 개, 아 전면 후면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후면에 네.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장착되지 않습니까? 렌즈가 세 개씩 있죠. 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카메라가 장착되는 정도로 이제 카메라에 이제 모듈화된 카메라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보다 한 2027년 정도까지는 두 배 이상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네. 제품 테스트하는 이런 네. 거 부분들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보통 카메라 모듈 그러면 우리가 엠시넥스를 대표적인 기업으로 엠시넥스 나무가 파트론, 예, 뭐 파트, 나무가 예. 나무가는 뭐 최근에 많이 또 네. 한번 이슈가 됐었고. 그렇죠. 자, 그러면 펜텍이라는 상장 기업이 들어오는데 합병 완료 시에 지분 구조는 그럼 어떻게 변화 되겠죠? 일단은 이게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 631만 주가 나오고 펜텍이 2,600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합병 비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면은 합병 비율을 곱해 가지고 하나금융에 대한 주식 수가 2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펜텍 주식이랑 합쳐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이제 상장 후에 나오는 주식 수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현재 주가 부분에 그 합병 비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계산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어제 종가, 네. 어제 종가를 계산으로 봤을 때는 3,435원. 예, 예. 이게 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면 한 2,400억 정도 지금 현재 가치로 이제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네 가치가 나오고 있고요. 얘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이제 920억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향후 늘어나 가지고 2026년 뭐 이 정도에 한 300억, 360억 이상 예상되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시총은 뭐 일단은 좀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네. 뭐 스펙이 보통 2,000원에 이제 기준가 그렇죠. 되나? 네. 해서 이제 인수 대상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네. 시장에서 그쵸. 지금 3,400원대인데 이걸 고려하면은 시가총액은 펜텍 네. 네. 2,000 얼마? 2,300억? 어떤 거? 아까 합병되면은 밸류에이션 상장이? 아,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2,400억 정도 2,400억. 그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적정한 네. 것 같다. 지금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도 한 2,700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어도 네. 그 대상 부분들이 이제 납품하고 있는 쪽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펜텍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많은 부분들이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수출의 주요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중국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저가폰이든 아니면은 시장의 그 자동차에 대한 지금 커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합병이 결정된 거죠 현재는? 일단은 현재는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그 일정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언제 또 거래 정지가 되나? 거래 정지 기간이 이제 잠시만요. 대체적으로 이게 4월 달에
매매 거래 정지가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네.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네, 예. 약 한 달이 조금 안 되는군요. 네, 예. 이건 회사마다 조금 틀려지는 거고요. 네. 그 정지 기간은 그다음에 주주 폐쇄 기간,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이라고 해서 보면은 22일 오늘부터죠.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28일까지 이제 주주 명부 폐쇄를 해서 주총을 하기 위해서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을 하고 있고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이 3월 26일입니다. 29일입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반대매매 청구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상의 이런 기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전화기 좀 꺼고 들어왔어요. 소리가 계속 나가나 봐요. 예. 이용대 선생님 방송하시는데 계속 이제 문자 바쁘시니까 자, 빨리 보내드릴게요. 예. 자, 오늘 스펙 얘기를 또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 금융 19호 스펙. 펜텍이라는 펜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된 이 회사의 스펙의 가치를 적정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볼게요. 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